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 2,500선 넘었고 코스피 200은 사상 네.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간밤 뉴욕장도 다우 S&P 사상 최고가 경신했어요. 일단은 네.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우리의 전략은 어떤 쪽으로의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오늘은 그 부분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마디 가격은 100포인트 단위로 잡습니다. 네. 2,400. 그래서 2007년도 전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2,000포인트를 보게 됐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가장 최근의 고점은 종합주가지 기준으로는 2000년 1월달, 2018년 1월달 2,600포인트입니다만은 어제 종가가 이제 대략 2,550 정도에 마무리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지수 상승 퍼센테이지로 코스피는 대략 뭐 한 1.5% 정도 이상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는데 네. 대만이 지금 신고가죠. 대만은 98년 이후 가상 최고가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최근 30년 내 최고가입니다. 또 미국이야 뭐 상당히 최고가인데 그래서 네. 그 중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있었으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 삼성전자보다도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의 급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수만 당긴 게 아니고 코스닥에 상당히 많은 네. 반도체 소부장을 당겼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좀 보죠. 뭐 밤새 가장 뜨거웠던 이슈, 뭐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던 모더나 이슈. 이거는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있었던 화이자 이슈를 그대로 좀 이어갔죠.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오늘 장중에 많이 관련주가 움직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조금 단점으로 지적됐던 70도 이하. 네. 냉동 보관도 지금 오늘 모더나 발표에서는 뭐 우리가 보통 냉장 온도에서 뭐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도 좀 극복했는데 일단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가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대선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두 개의 재료가 있는데 대선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 재료 하나가 바로 백신 개발에 대한 속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 조금 전에 서상인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연준의 22위나 하든지 연준 쪽에서 12월 달에 조금 더 적극적인 금융 완화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 재료였는데 일단은 속속 재료가 좀 터져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4조 이상 매수했지 않습니까? 11월 접어들어서 그 중에 2조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최근에 가장 결정적으로 원한데 어제 1,100원까지 떨어졌죠. 워낙 강세 국면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발표됐던 중국의 주요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소매 판매 다 잘 나왔죠. 그래서 이머징 통화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조금 물론 일시적이긴 했다 하더라도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IM 부분, 반도체 부분 실적은 잘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좀 많았는데 이거를 조금 극복시킨 게 최근에 미국의 주요 3개 기업 같아요. 하이닉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밤새 또 올라가고 지금 61불인데 네. 11월 달에만 22%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좋게 봤던 것은 마이크론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을 줬는데 장비 회사들의 저는 마이크론은 보통 보면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디램이 어떨 것이다. 낸드가 어떨 것이다. 수요 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네. 만약에 반도체 칩 제조사들이 뭐 내년에 5G 때문에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움직이는 쪽이 바로 장비 쪽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세계적인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즈 제가 그냥 티크를 적어놨는데요. AMAT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일단 내년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한 부분이 지금 반도체 주를 상당히 이끄는 뭐 그런 그림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간밤에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네. 주가가 좋았었는데 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사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라 보고 있는데 이게 11월 11일자 내용이에요. 조금 지난주 이야기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낸드 쪽에서 세계 최초로 176단 3D 낸드를 생산했다는 양산한다는 그 발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3D 구조잖아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기술이 좋은 겁니다. 네. 이게 적정이 쌓을 돈인데 이 마이크론의 뭐 내용입니다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조금 표시를 해놨는데 176 레이어가 이제 176단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176단 3D 낸더를 세계 최초입니다. 마이크론에서 양산을 했는데 이걸 176단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거냐 보더니 적정수, 그러니까 쌓는 단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128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128단에서 176단으로
낸드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 밀도가 좋아지면서 이제 다이 크기가 좀 30% 좀 작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드 앤 라이트, 그러니까 읽거나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우리가 뭐 보면 컴퓨터가 뱅뱅뱅 돌아가잖아요. 네. 빨리 읽어야 되고 또 라이팅 써야 되는데 읽기 쓰기 능력이 한 35% 정도, 그러니까 속도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률도 33% 향상됐다는 건데, 갑자기 마이크론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이것 자체는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마이크론 이렇게 딱 치고 가버리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는, 삼성도 지금 하이닉스나 128단 있고 당연히 이제 계속 낸드 쪽으로 연구 R&D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요 경쟁사, 물론 이제 마이크론의 MS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D램이나 낸드보다는 조금 지칩니다. 아, 낸드는 하이닉스보다 앞서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기 그림이기 때문에 향후는 바뀌겠지만은 이 포인트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제 생각으로는 역시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일단 마이크론 이쪽에서 176단으로 빡 치고 갔으니까 조금 더 이쪽 부분을 경쟁사의 어떤 기술 개발은 또 다른 경쟁사의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자극하는 큰 트리거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그 D램 이제 내년에 대한 네. 기대로 사실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움직임이 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그 박유학 위원 모시고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었죠. 네. 수급적인 면에서도 내년에는 좀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내년도 전망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한 전망 미리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항상 11월만 되면 반도체 내년도 전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뭐 예전 한 2년 전인가요? 모건 스탠리는 엄청나게 또 혹평을 한 적도 있는 기억이 나는데, 또 항상 보면 11월 달에는 호불호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장밋빛 전망만 정리해봤어요. 좋은 것만. 이게 사실 반도체 전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기업적건 또 반도체 전담하는 애널리스트 분의 추가적인 의견은 깊은 이야기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와이드하게 좀 보면 반도체가 크게 우리가 보면 D램 이야기할 때 모바일 쪽, 스마트폰 모바일 쪽 이야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이야기할 때 PC 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버 쪽을 이야기하는데 모바일 쪽은 반반이에요. 일단 하웨이 제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수요를 선점했지 않냐. 이게 이제 사실 3분기 바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였죠. 9월 16일부터였습니까? 본격적인 제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선선한 주문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하웨이 제재는 계속 좀 바이든 체제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까지 쭉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 모바일 쪽이고 가장 좀 이제 우려가 됐던 쪽이 PC 서버 쪽인데, 여기서 조금 하나 이제 시장에서 더 좋게 보는 것이 인텔이 10나노 기반 서버 CPU를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양산한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인텔의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이유가 지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은 바로 이 10나노 CPU 양산을 2분기로 지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빨리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건 인텔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내년 2분기부터 인텔이 10나노 기반 서브 CPU를 양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좀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국내 정시에서 뭐 엑시콘 이런 기업들 많이 움직일 때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DDR5로 이야기를 하죠. DDR5 지원의 10나노 기반 CPU는 내년도 후반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 더 진화된 CPU라든지 서버 CPU라든지 반도체가 내년 중하반기를 지나갈수록 계속 양산이 되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는 반도체 D램 가격이나 서버 D램 낸드 가격이 아직은 바닥을 찾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합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이건 좀 식상하지만 적어놨습니다. 아직 5G 투자가 본격적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일단 뭐 미 대선도 마감을 하고 또 지금 백신에 대한 긍정지표가 나오니까 뭐 내년도 한부터는 본격적으로 5G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사실 마이크론도 이 부분을 자극한 겁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주가 급등하고 반도체 경기, D램 경기를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는 진짜다. 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이제 반도체 전망에 대한 그 전망이 좋으면 네.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그 장비주들 이쪽들도 저기 그제 움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쪽 움직임들은 좀 어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마이크론이 전망하는 내년도 뭐 5G 때문에 수요가 좋을 거야.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좀 급등하고 뭐 D램 가격이 상승할 거 이런 건 중요한데, 동시에 지금 같이 시장에 긍정적인 표를 중개해 봐도 대표적인 세계적인 장비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회사들이
지금 어떤 수주 잔고를 보여주는 데이터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AM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전망을 했더라고요. 올해가 낸더였다면, 그러니까 내년은 디램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램 쪽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잖아요. 네. 물론 지금 하이닉스는 이제 낸더 쪽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텔의 낸더 사업을 인수하는 거지, 디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18년도는 서버 쪽이 호황이었다, 이 내용이었고, 수주 잔고를 보면 뭐 한 80억 달러 정도 조금 했는데요. 근데 2019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항상 하루 매일 1년 내내 듣는 파운드리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호황이다 그 말인데, 앞으로 2020년에 대해서는 사실 그래프가 없긴 없어요. 근데 네. 전체적인 트렌드는 뭐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서버 쪽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2019년도가 지나면서 급격한 거는 바로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든지 5G 영향이 되는 거죠. 이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조금 이어서 네네. 보면,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워워해야 될 거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버나 그 반도체 쪽 보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 달부터 계속 뭐 고정 가격 내렸다, 해물 가격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프를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가 너무 호황이었어요. 여기 보면 위에 게 이제 빨간 선이 서버 디램의 평균 가격이고, PC 디램 쪽이 이제 약간 굵은 선인데, 17년도, 18년도 갈 때 급등을 하다가 19년도에 너무 많은 공급 과잉 때문에 급격한 가격 조정 사이클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을 한 상황에서 올해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맞은 거죠. 코로나를 맞은 거고, 여기 보면 한 6, 7월 달에 잠깐 반등했던 거는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서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가 너무 큰, 2019년도가 가장 큰 가격,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와 내년 한 1, 2분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미니 사이클 조정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반등은 어렵다 하더라도 뭐 사실 이 차트만 보고 지금 반등했다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보니까 작년에 1년을 하락했다, 그러면 기간을 분석을 한 겁니다. 1년을 하락했기 때문에 향후 완만한 조정을 보이는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1.5라 표시되는데, 내년 2분기, 3분기가 넘어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수요와 공급자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바닥론이 나오지 않나, 이게 이제 내년도 반도체 경기를 다시 좋게 보는 이유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앞으로는 그 파운드리 쪽에 좀 더 네. 무게를 두고 봐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좀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파운드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한참 걸릴 거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저도 계속적으로 뭐 삼성이 지금 100조 투자한다 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해도 삼성이 한번 하면 하는 거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 파운드리 쪽은 여전히 TSMC가 독보적입니다. 네, 독보적이 사실은 그래.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제가도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 응원합니다만, 현실적인 데이터는 아직은 따라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이 계속 R&D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죠. 그냥 표로 보면 딱 보입니다. 그리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만 TSMC를 추격하는 삼성의 파운드리를 했는데, 단연 1위, 이게 그림이 조금 작은데요. 2000년대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나노가 작아질수록 기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15년 전에는 90나노였고요. 지금 이제 7나노, 5나노 단계인데, 여기 그래프가 조금 삼성한테 유리하게 정권사에서 좀 거려준 것 같은데, 사실은 TSMC의 7에서 5나노는 삼성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지금 3년 이상 연 100억 불 이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7에서 5나노급으로 갈 때는 이 그래프를 삼성은 너무 좋네요. 사실은 TSMC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작은 그래프에. 그래서 뭐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는 좀 그렇고, 일단 5나노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가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TSMC가 조금 더 앞에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좋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예비군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운드리 관련주들에 대해서 삼성은 계속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어가자는 거고, 여기 이제 조금 좋은 거는 인텔은 예 아예 자빠졌습니다. 인텔은 한참 뒤져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글자를 일부러 좀 강하게 심하게 적었는데, 인텔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0나노 인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인텔을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인텔이 나쁘면 누가 좋은 거죠? 삼성한테 좋은 겁니다. 여차하면은 그냥 그만두고 삼성이나 TSMC 쪽으로 그냥 위탁 생산. 난 못하겠으니까 나 좀 주시오.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파운드리가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적으로
이 파운드리 쪽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장비는 제가 시장관계상 키움증권 영문에서 그대로 포시를 하고 왔는데 뭐 보면 어제 지금 전공정, 후공정, 시스템 반도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들은 우리 HTS 영문에도 테마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마이크론 이야기와 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우선순위를 예, 전공정 장비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정 쪽에 네. 조금 더 비중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마무리.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